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라는 개념 없이도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보육도 같이 해주고 옆집에 뭐 할머니가 살고 있으면 같이 돌봄도 해주고 이랬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잖아요. 명절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확실히 전통적인 명절 문화와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혼추족이라고 해서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성묘와 벌초를 대행해주는 등 성묘 문화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리 이웃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나마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달라지는 시대만큼 달라진 가족의 자화상. 우리 이웃은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성묘객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하게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떤 명절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화천군. 군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예. 예, 예.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예. 아. 처음이 아닌 듯 반갑게 맞아주는 한산옥 어르신. 화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1대1 독거노인 가구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독거 어르신이 인연을 맺어오면서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할머니 뭐 생활하는 방 어떻게 사시는지 불편하신 게 뭔지 뭐 건강은 어떠하신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장님과 가장님들이 1대1 연계해서 가정 방문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하천군 전 공무원이 다 결연을 맺어가지고 1대1 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등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와 여러 후원단체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저기 후원단체에서 이렇게 쌀 뭐 이런 게 참치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께 저희가 이제 복지계에서 이렇게 다 전달을 해드리죠. 명절 잘 보내시라고. 현재 전국 노인 인구 4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에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노인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된 정책의 확대가 절실해졌습니다. 올해로 80을 맞이한 한산옥 어르신. 오래전 사별한 남편 사이에 5남매를 두었으나 현재 30년 가까이 홀로 살아오고 있는데요. 고혈압에다 관절까지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보청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하고 큰딸하고 나 오지 추석 때 차례 지내고서 추석날 왔다 그날로 또 금방 가지 자지도 않고 바쁘니까. 그러면 명절인데도 좀 혼자 보내시는. 예. 명절에도 뭐 찬밥 있으면 밥 한 숟갈 먹고 없으면 한 숟갈 해서 먹고 혼자 그렇죠 뭐.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는 한마디로 개인화가 되어가는 요즘 아직 이를 지원해줄 근거들이 부족합니다. 혼자 여자가 30년을 산다면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죠. 여름 내내 산에 댕기면서 약작해서 모아가지고 가을에 한 번에 갖다 다 팔아가지고
빚을 싹 갚고 나니까 그러면 날아가겠다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 남의 빚이 없어야 살아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해 가세요. 가족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어르신에게는 찾아오는 이가 가족이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작년에까지도 도요도 사다주고 뭐 김도 가끔 가져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데 난 그거 진짜 너무 그냥 아주 고맙다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혼자 이러고 살아서 여러 사람을 피해를 지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정책 안에 있는 돌봄 서비스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이웃 돌봄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관내 4개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그 아는 분이 이런 사업이 있다 제안이 와가지고 그 저희 또 퇴계동의 대원들 중에 그 직업군이 다양해가지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 좋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춘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공동체 활동연계 노인돌봄 프로그램. 주민자치적으로 노인돌봄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새로운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참여단체 중 하나인 퇴계동 주민자율방범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주거환경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동네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얼마 전 전등을 교체해드린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혼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혼자 지낸 지는 우리 마누라가 2005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죽고 혼자 지내는 거죠. 외로우면은 뭐 그 신문도 보고 또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 느껴요. 내가 기타가 있어 외롭지 않다는 어르신. 하지만 허리가 많이 아파 이렇게 누워야지만 연주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외로움을 견디셨을 시간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 솔직히 일 안 하고 논다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장기는 건강한데 허리가 아파서 내가 허리 마이면 126세까지 살라 그랬어요. 근데 허리 때문에 터졌어. 방범대원들은 온 김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줍니다. 어르신 역시 두 아들이 있지만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명절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두 놈 아들 생일 때하고 내 생일 때 1년에 세 번 만나는 거지. 명절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에는 뭐 안 만나? 명절에는 오지 애들이. 올 거예요 아마. 내가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할 형편이 몸이 아파서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세상이 이제 소주 한 병 갖고 셋이서 놀아먹는 거지.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예, 예.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앞서 만난 두 어르신과 같은 1인 가구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1인 청년 가구 등 가족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개인주의, 분리화로 점차 달라지고 있는 가족의 의미. 나아가 가치관의 다양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까지. 이에 따른 사회적인 장치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가족 형태와 1인 가구의 증가. 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서구에서는 일반화돼 있거든요.
1인 가구가 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제는 혈연에 묻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족을 얼마나 잘 만들고 내가 이 안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또 다시 만나고 유기적으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 이 행복감도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해요. 이런 가족의 변화를 그럼 법제도가 같이 발맞추어야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1인 가구를 위한 법 따로, 한부모 가구를 위한 법 따로, 그리고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돕고 어르신 1인 가구를 위한 그 법제도가 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족 정책은 생애 주기를 따라서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같이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 소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은 현재 정부에서도 노인 선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일 정도로 대안적 복지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 급증한 결혼 이주 여성들, 이들 역시 당시에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떠오르며 또 다른 사회 문제로 거론됐었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정착하고 있을까요? 한때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 현재 이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추석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찾는 전통시장. 명절 연휴 전 마지막 장날이라 유독 많은 이들로 붐볐는데요. 제수용 음식 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러 온 이들로 시장은 이미 명절 분위기. 이 복잡한 장소에서 구수한 향기로 발길을 끄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여!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장터의 명물. 다양한 뻥과자로 손님들 발길을 붙잡는 뻥튀기 가게인데요. 주로 강냉이를 튀기는 김동호 씨를 중심으로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구성이 남다릅니다. 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어머니 이화자 씨.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누엔럼 튜엔 씨까지 바로 결혼 이주 여성 가족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튜엔 씨와 가족의 일상은 어떨까요? 남편이 아침 일찍 가게로 출근하고 나면 3살 배기 딸 결이의 등원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카메라. 등원 준비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서는데요. 인근 어린이집까지 직접 아이를 데려다주는 튜엔 씨. 도란도란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아이 어린이집 등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튜엔 씨 아침. 이처럼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 이웃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인구. 전문가들은 2050년 다문화 가족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 결혼민자분들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기준으로 18개 시군에 모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분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처음에 받는 뭐 문화교육이라든지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부부 교육이나 부모자녀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모두 다는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 수가 빠르게 증감에 따라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 물론 지원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튜엔 씨의 경우 정착에 있어 가족의 힘이 더 컸습니다. 그 흔한 고부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튜엔 씨와 시어머니. 4년 전 한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인 며느리를 쉽게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어머니가 있어 쉽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또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엄마라고 부르시네요. 네,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 원래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원래부터 그래요. 엄마, 엄마 아빠. 2015년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까지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튜엔 씨. 고향이 그리울 법도 한데 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자상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하는 일상에 파묻혀 그럴 틈이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한국에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오면서 한 달 만에. 내가 오기 전에 날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다 예약하고 다 해놨었어.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얘가 그때 학생이었었어요. 거기서 대학교 졸업 맞고 그러고서 몇 개월 있다 왔니? 6개월 있다 왔어요. 언니 아들내미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그랬더니 아 그럼 자기 동생이 있는데 좀 일이 한국에 시집 오게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사진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날 며칠을 그냥 들고 다녀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어머님께서요? 네, 내가 혼자. 아, 아들이 안 보여주시고. 네. 근데 나도 이제 그걸 들고서 많은 생각을 한 거지. 진짜 좋다라면 이제 어떻게 나. 이런 생각. 그런데 자꾸 그 언니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이래서 보여줬더니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인연인가 봐, 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아들의 결혼. 시어머니 역시 사진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행복이 찾아왔고 그 누구보다 며느리를 아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친엄마보다 더 좋아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베트남에서 그냥 조금만 잘 못하고 엄마, 친엄마 잔소리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시어머니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핵가족에서 오히려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변한 튜엔 씨 가족. 결혼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올해 42살의 남편 김동호 씨 역시 결혼 전엔 1인 가구 중 하나였는데요. 튜엔 씨와의 결혼 이후 무뚝뚝한 총각에서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는 자상한 남편이 됐습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또 와이프 사진을 처음에 딱 봤는데 나름 또 귀엽더라고. 그래서 한 5번 보고서 무작정 베트남 갔죠. 39살 되도록 장가 못 간 게 와이프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쉽게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이미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정착해 명절 문화까지 함께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예산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대폭 증가해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율은 감소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등 다문화 가정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착에서 자립으로 그리고 균형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 것보다 다문화 가족이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강원도 춘천 경우를 봤을 때도 결혼 이민자분들이 남편분들이 다 못 살지 않아요. 대부분 아파트 거주자시고 경제활동도 다 하고 계시고 이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은 거의 뭐 일반 가족하고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정상 범주, 정상이란 단어도 웃길 수 있지만 그 안으로 이미 서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얼마 전 춘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송편빚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문화를 알려주고자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결혼 초기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국에 오신 뒤로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그리고 또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송편이라도 같이 빚으면서 정담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우리 후원회에서 계속 해주고 계시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TNC도 참여했는데요. 시어머니에게서 아직 배우지 못한 송편을 손수 빚어보는 시간. 이렇게 갸름하게 주물러. 갸름하게 놓고 손으로 했어. 손으로 눌러 세 개로. 세 개로 이렇게 더 집어넣고 이렇게 딱. 여러분들 오늘 오목이 아주 의리를. 그렇지. 처음 빚어보는 송편이지만 열심히 모양을 내보는 TNC. 매년 보내는 추석이지만 이번 추석은 송편 하나로도 왠지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모양과 색은 각자 다르지만 매 한 가지로 명절을 푸짐하게 해주는 송편. 이처럼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이를 굳이 다문화라고 분류하지 말자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면은 다문화라는 말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이주 그러니까 이민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다문화 하는데 그런 개념을 버리고 그냥 똑같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면서 같이 공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까지 정책적인 지원이 큰 밑거림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중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TNC는 이곳에서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적 취득반 수업을 들으며 하반기에 있을 국적 취득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NC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TNC를 많이 도와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하고 다문화센터 선생님 친구들도 다 고맙습니다. 초기 정착은 물론 언어 교육, 가족 상담, 자녀 교육 등 이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들은 다양합니다. 민아 씨 천원에는 어떤 그림이 있죠? 저는 태계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 센터에서는 국적 취득반을 비롯해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하는 것은 역시 한국어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어가 돼야지 지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기초 단계 한글반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급반, 토픽반, 혼인기아반까지 현재 계속 운영 중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외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연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레인보우라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하셔야지 한국 남성의 삶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녀를 낳으시잖아요. 외국인 이주노동자랑 다른 점은 이주노동자는 돈 벌어서 갈 거지만 결혼 이민자는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한국 국민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시면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이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 나아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장보기에 나선 세 사람. 송편도 빚었겠다. 명절 상차림에 도전해보기로 한 TNC 가족.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세 사람. 집에 도착해 지글지글 불판에 기름부터 칠해봅니다. 명절 대표 음식 전부터 부쳐보기로 하는데요. 결의도 함께 전 부치기에 나서 명절 분위기를 마음껏 즐깁니다. 웬만해선 찾아보기 힘들다는 명절 풍경. 3대가 옹기종기 모여 함께하는 모습이 훈훈한데요. 저녁이 되자 가게의 문을 닫고 온 동은 씨도 합류. 모두가 함께 명절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다 베트남 음식이네요, 베트남 음식. 해줄게, 엄마 해주고. 베트남과 한국 음식으로 차려진 명절 상차림. 각양각색 재료들로 맛을 낸 월남쌈도 상위에 올랐는데요. 이 집의 명절상에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TNC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뭘 짜게 먹었나, 유리가? 아우,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이번 명절은 좀 어떤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도 찾아가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런 와이프한테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깡냉이를 튀기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다문화 가족, 깡냉이 가족 열심히 사는 모습 계속 오래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아닌 강냉이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TNC 가족. 점차 변화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이 시대의 가족 속에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웃들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남은 숙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총 82조 8,20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예산들이 시대 변화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